지금껏 회사 면접이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저희 회사는 틀립니다. 저희 회사는 정말 냉정하고 공정하게 면접을 통해서 인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두 분 나와주세요. 자, 좋습니다. 아, 두 분 다 뽑아드리고 싶지만 저희 회사 규칙상 한 분밖에 뽑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부터 냉정하고 공정한 면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18번 김재성입니다.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119번 송영길입니다. 탈락. 네. 아, 제가 뭘 했다고 탈락입니까? 아, 뭘 안 하니까요. 네? 아, 뭘 하라고 뽑는 거 아니야? 아, 뭐 시켜줘야지 하죠. 뭘 시켜줘? 또 배고파? 짜장면 시켜줄까? 아니요. 탕수육 시켜줘? 아니요. 뭐? 죄송합니다. 뭐 시켜줘? 아닙니다. 뭐 시켜줘? 아니라고요. 뭐요? 아니라고요. 그래요. 아무리 봐도 당신은 아니에요. 아, 네. 자, 시작부터 이러면 안 돼요. 저희 회사는 싸우는 회사가 아닙니다. 김재성 씨라 그랬나요? 네.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뭐죠? 노는 것도 지겨워서요. 이젠 나랑 같이 놀아요? 저는 이 회사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요? 회사 집의 거리가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지각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 다음 주에 부산으로 이사 가요. 그럼 저도 부산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아, 뭐라고요? 저도 부산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아, 양보할게요. 탈락. 자, 잠깐만요. 재성 씨, 첫 인상이 좋다는 얘기 못 들었죠? 네?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죠? 얼음공주요. 얼음공주. 내가 녹여줄게요. 저도 어렸을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어린 왕자였습니다. 탈락. 왜요? 아니, 늙어 보여. 너 술, 담배 다 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다고. 주변 사람 누구? 엄마 빼고 얘기해봐. 하나, 둘, 셋. 탈락. 됐어. 자, 부모님 얘기가 나온 김에 재성 씨. 어? 이력서에 가족 사항이 없네요. 혹시 언니 있어요? 있어요. 예뻐요? 예뻐요. 좋은 점수 기대해요. 저도 여동생 있습니다. 친동생? 네. 탈락. 아, 왜요? 에? 왜요? 피는 못 속여. 아,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여자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탈락. 왜요? 끼리끼리. 아.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재성 씨. 김재성 씨에게 우리 회사란? 다니면서 생각해 볼게요. 같이 생각해요. 띵띵. 앙. 자, 소영규 씨. 소영규 씨에게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정말 대답을 잘하시면 우리 회사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소영규 씨. 소영규 씨에게 탈락이란? 예? 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들어 드릴게요. 탈락. 아, 진짜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까지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이제 좀 쉬세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차갑게요. 탈락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을 거라고요. 미안합니다. 소영규 씨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나 차가웠던 것 같아요. 이리 와요. 소영규 씨 이리 와요. 여러분, 지금까지 면접이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냉정하고 공정한 면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면접에 올라온 두 분 나와주세요. 자, 좋습니다. 아, 두 분 다 저희 회사에 붙여드리고 싶지만 저희 회사는 한 명만 필요로 합니다. 네. 냉정하고 공정하게 지금부터 면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118번 김재성입니다.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이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119번 송영길입니다. 탈락. 네? 아니,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너 때문에요. 아, 처음부터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끝에 이럴 순 없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얼룩 말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이건 좀 아니라고요. 그래요, 아무리 봐도 당신은 아니에요. 자, 잠깐만요. 김재성 씨? 네? 생각보다 공부 좀 했네. 우리 회사에 어떤 점이 좋아 지원했어요? 집이랑 가까워서요. 지금은 우리가 더 가까운데요? 자, 송영길 씨, 우리 회사의 어떤 점이 본인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11번째가 안 맞네요. 탈락.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1번째가. 11번째 제일 중요해요, 우리 회사에서. 아, 제가 안 맞는 게 있으면요, 제가 맞춰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복권이나 맞춰봐요. 아, 세 개나 했다. 처음 5,000원. 자, 재성 씨, 원래 자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당돌한 거예요? 원래 그랬나? 네? 어렸을 적 꿈은 뭐였죠? 미스코리아요. 이유는?
여자라면 한 번쯤 왕관 써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결혼할 땐 내가 씌워줄게요. 저는 대통령의 꿈이었습니다. 그럼 그거 하세요. 아, 그러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아쉽게도 소윤규 씨 포기할게요. 탈락. 제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저는 그런 뜻이에요. 자, 김재성 씨, 집이 가까워서 지원한다. 회사는 학교가 아니죠? 우리 회사는 출장이 굉장히 많은데 가능하겠어요? 해외 출장이라면 마일리지도 쌓을 겸 상관없어요? 내일 공항에서 기다릴게요. 3번 게이트. 송영길 씨도 출장 갈 수 있겠어요? 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집으로 가세요. 제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집만큼 편한 데가 없어. 탈락. 자, 이번에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재성 씨,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만약 직장 상사가 자꾸 추근덕거린다, 재성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회사 나가야죠. 내 마음속에서 못 나갈 거예요. 내가 장갔으니까. 저도 만약에 여자 상사가 저에게 성추행을 한다면, 야, 입 다물어. 탈락. 야, 말이 되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재성 씨, 이번에 좀 가벼운 질문 하나 할게요.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뭐예요? 너는 내 운명?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You're my sunshine. 저는 악마를 보았다 재밌게 봤습니다. 탈락. 난 지금 보고 있어.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면접이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냉정하고 공정한 면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면접에 올라온 두 분 나와주세요. 자, 좋습니다. 두 분 다 뽑고 싶지만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은 단 한 명. 열심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는 것도 지겨워서 면접 보러 온 118번 김재성입니다. 네, 다음이요. 안녕하십니까?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 119번 송영길입니다. 탈락. 왜요? 필요 없어. 그러지 말고 저 한번 써보십시오. 싫어요. 너 고장 날 것 같아. 자, 잠깐만요. 김재성 씨라 그랬나? 네. 본적이 지방으로 돼 있네.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서울의 중심 종로요. 내 마음의 중심은 재성 씨인데. 그럼 나 어디 있어? 나 어디 사이드에 있어? 나 어디 있어? 소영길 씨. 네. 자, 소영길 씨 지금 어디 살고 계시죠? 강남구 청담동에 살고 있습니다. 탈락. 왜요? 안 어울려.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요. 제가 한때는 강남에서 잘 나가는 오렌지족이었습니다. 마오리족이겠죠. 흠낭낭빠 흠만두빠.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탈락. 재성 씨 혼자 산다 그랬어요? 네. 그 나이에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나?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 키워요. 이름은 메리고요. 한 마리 더 키울래요? 네? 메리 미. 강아지를 세 마리나 더 키우고 있습니다. 탈락. 왜요? 동물학대. 이게 무슨 동물학대입니까? 소영길 씨, 소영길 씨는 이쁜 강아지가 좋아요, 못생긴 강아지가 좋아요? 이형이면 이쁜 강아지가 좋죠. 강아지들도 입장이 똑같을 거예요. 자, 재성 씨, 원래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어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혹시 샤워하고 나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름다운 꽃을 닮았다. 이봐요, 재성 씨. 지금 나랑 장난합니까? 네? 내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처럼 보여? 재성 씨가 꽃을 닮았다고요? 네. 이 꽃이 재성 씨를 닮은 거겠죠. 봐요, 이건 꽃이 아니에요. 이건 장미가 아니라고. 이게 장미예요. 플라스메. 자, 송영길 씨도 질문 드릴게요. 예. 송영길 씨. 네. 샤워는 합니까? 저를 지금 뭘로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소영길 씨, 허리에 손 올리는 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요, 이거 차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하고 저하고 도대체 다른 점이 뭡니까? 그럼 똑같은 건 뭐야? 얘기해봐. 하나, 둘, 셋, 탈락. 됐어. 진짜. 이봐요.
아무리 그래도요 이게 한 사람 인생이 달린 면접인데요 그렇게 쉽게 실실 웃으면서 탈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송영기 씨. 네. 탈락. 여러분, 지금까지 면접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아주 냉정하고 공정한 면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면접에 올라온 두 분 나와주세요. 자, 두 분 다 뽑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은 한 명입니다. 두 분 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는 것도 지겨워서 면접 보러 온 118번 김재석입니다. 네, 됐어요. 다음이요. 안녕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었고 이 회사를 꿈꿨으며 이 회사에 몸 바치고 싶은 119번 송영길입니다. 탈락. 아 왜요? 아 부담스러워. 아 그러지 말고 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뭐라고요? 저를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아 저 교회 다녀요. 탈락. 네. 자 김재성 씨. 네? 이력서 처음 써봤어요? 네? 이거 뭡니까? 사진 어떻게 붙이는지 몰라요? 네? 지금 풀 있어요? 왜요? 붙여주시게요? 당신을 내 마음속에 붙이려고요. 뭐야? 저는 사진 제대로 붙였습니다. 제가 띄었어요. 탈락. 그냥. 아 그리고 저는 풀도 가져왔습니다. 풀. 아 그 풀로 니비라 붙여. 시끄러우니까. 탈락. 아직 낙담하기 이릅니다. 재성 씨. 네? 성적이 형편없네요. 네? 대학교 때 공부하는 건 뭐 했어요? 배낭 여행 다녔어요. 이젠 그 배낭에 날 넣어 갖고 다녀요. 안 도망갈 거야. 어머. 자, 송영길 씨. 네.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아주 좋았어요. 네. 뭐 전공이 화학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원소기 문제 좀 드릴게요. 네. 자, 송영길 씨, 잘 대답해 주세요. 이게 뭐죠? 산소. 자, 그럼 이게 뭐죠? 알루미늄. 좋은데요? 그럼 이게 뭐예요? 구리. 역시 구리네요. 네, 우연 치고는 굉장히 절묘한 것 같아요. 재성 씨. 네? 우리는 근면성실한 사람을 원합니다. 이 시대의 인재고요. 재성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일단 상쾌하게 이부터 닦아요. 다음 생엔 당신의 사랑니로 태어날 거예요. 왜요? 아파도 뽑지 말아요. 뭐 때문에요? 원래 사랑은 아픈 거니까. 자, 서영길 씨. 서영길 씨.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길 씨. 이는 닦습니까? 예? 예? 아,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 사람은 얼굴만 보고 판단하십니까? 얼굴을 보니까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탈락. 그래서. 자. 이제 사적인 질문 말고 시사, 사회적인 분야 질문을 드릴까요? 상식 문제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북선을 최초로 만드시고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끈 장군 이순신 장군이죠? 네. 네, 이순신 장군이 죽기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당신의 아름다움도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을 거예요. 나만 맡길 거야. 이런 사람이. 자 서영규 씨.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존경합니까? 존경합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님 문제 드리도록 테니까 잘 한번 맞춰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21살 때 과거에 낙방해서 방황할 때 6개월 동안 사귀었던 여자 이름은? 왜? 네? 아 그걸 누가 합니까? 아 면접관님은 아세요? 그걸 왜 몰라? 경남 진주의 최미자 씨. 엄청나게 이쁘신 분이었어요. 지금까지 면접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항공사 변해어에서는 정말 냉정하고 공정한 면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종 면접에 올라오신 두 분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두 분 다 뽑아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한 분밖에 뽑을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면접이 뭔지 구경하러 온 118번 김재성입니다. 네, 좋아요. 다음이요. 안녕하십니까? 이 항공사에 목숨 바치고 싶은 119번 송영길입니다. 탈락. 목숨 가지고 함부로 장난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귀한 목숨을 가지고. 아 제가 왜 탈락입니까? 아 제가 왜 탈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모른다고요? 네. 모르니까 탈락. 자자자 시작부터 언성 높이지 맙시다. 김재성 씨라 그랬나? 네. 승무원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요.
승무원은 지켜야 될 수칙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기내에선 금연이고. 재성 씨는 담배 펴요? 안 피는데요? 바람 안 피지 마요. 바람 피면 깍쟁이. 어머. 아니 저는요 금연 중이라서 담배 근처에도 안 갑니다. 회사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 탈락. 네, 팀 재성 씨. 최근 수많은 항공사들이 경영 악화로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도 경영 악화로 재성 씨한테 제때 월급을 주지 못한다. 재성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노동부에 신고할 거예요? 난 동사무소에 혼인 신고할게요.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 전혀 이 사람이랑 좀 다릅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도 연계 씨가 목적이 아니에요? 탈락. 아니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저는 그런 말이에요. 아 그러지 말고 저 믿고 한번 써보십시오. 뭐라요? 한번 써보시라고요. 뭐라고요? 한번 써보시라고요. 아 써보라고요? 예. 봤어요. 썼어요. 탈락. 네 재성 씨. 이 회사 생활은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죠? 특히 우리 회사는 직원 간의 화합을 중요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식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직장 회식에서 직장 상사가 재성 씨한테 술을 못 먹는데 계속 권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싫으면 싫다고 할 거예요. 싫으면 쉬지 마요. 네? 난 연지, 돈지, 앙, 앙. 어이없어. 저는요 아침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탈락. 왜요? 알코올 중독. 아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제가 술자리 분위기를 엄청 즐겁게 만들 수 있다고요. 아 즐겁게 만들 수 있어요? 예. 믿어도 됩니까? 예.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요?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부장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부장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탈락이야. 탈락. 여러분 지금까지 면접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냉정하고 정말 공정한 면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변쇼핑에서 쇼호스트를 뽑습니다. 네. 최종이 올라오신 두 분 나와주세요. 자, 좋습니다. 두 분 다 뽑고 싶어요. 하지만 한 분밖에 뽑을 수 없다는 점 정말 가슴 아프네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심해서 면접 보러 온 118번 김재성입니다. 됐어요. 다음이요. 안녕하십니까? 119번 송영길입니다. 저는 쇼핑 호스트계의 새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어우 추워. 그 문 닫고 나가세요. 탈락. 네. 오늘 면접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네요. 네. 김재성 씨라 그랬나요? 네. 쇼호스트가 왜 되고 싶어요?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나부터 경험해봐요. 뭐라고요? 뭐야. 자 소영규 씨. 네. 소영규 씨는 왜 쇼호스트를 선택했죠? 저는 제 자신이 이 직업과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랑은 안 맞는 것 같네요. 탈락. 아니 뭐가 안 맞는다고 그러십니까? 회계형이 어떻게 되죠? A형이요. 난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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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하나도 안 맞잖아요. 네. 탈락. 아니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저를 뽑아만 주시면요. 이 회사에 진짜 뼈를 묻겠습니다. 탈락. 왜요? 우리 회사가 낙골당이야? 어? 낙골당이라고. 아니 아니 아니. 야 왜 갑자기 공동묘지를 만들어? 아니 죄송합니다. 네. 열정은 높이 삽니다. 자 재성 씨. 네? 쇼호스트는 말이죠. 소비자들한테 신뢰감과 호감을 줘야 됩니다. 나도 재성 씨 엄마한테 호감을 줄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그쪽이 왜 우리 엄마한테 왜요? 우리 엄마라니요. 장모님이겠죠. 아니 저는요 호감 가는 외모를 주기 위해서 눈이랑 코를 성형했습니다. 더 하세요. 탈락. 아니 덜 됐어 지금. 덜 됐어. 아니 제 얼굴을 어딜 봐서 그렇게 이상하다고 하십니까? 그럼 어딜 봐야 안 이상합니까? 얘기해보세요. 지금 당장 얘기해봐. 빨리 하나 둘 셋. 탈락. 됐어. 자 아직 낙담하기 이릅니다. 쇼호스트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머리에 든 게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팔 수 있으니까.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역사 문제 낼게요. 백제가 나당연합군의 침공으로 함락하자 의자왕의 삼촌 궁녀들이 떨어진 바위 이름이 뭡니까? 다른 문제 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역사는 잘 몰라서요. 뭐라고요? 잘 모른다고요. 지금 그게 최선입니까? 네. 확실해요? 네. 이봐요 재성 씨. 왜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이런 질문하면서 가장 열받는 게 뭔지 알아? 뭔데요? 그쪽은 나에 대해 5분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야 정말. 아니 저는 이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낙하암에서 떨어졌습니다. 소영규 씨. 야 의외로 똑똑한데요? 네. 영규 씨 다시 봤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낙하암에서 떨어진 삼촌 궁녀 중에 2779번째로 떨어진 궁녀 이름은? 네? 아 그 누가 합니까? 왜 몰라? 아 면접관님 아세요? 알지. 경남 진주의 손행숙 씨.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오지랖도 넓으시고. 아, 이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아, 저한테 먼저 좀 질문 다음 질문 좀 해주십시오. 소영길 씨. 그럼 네. 소영길 씨가 원하는 대로 제가 소영길 씨에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소영길 씨. 대학 어디 나왔어요? 예, 저는 하버드대 나왔습니다. 어, 잘난 척 하지 마. 탈락? 아, 하버드라고요. 하버드 뭐? 아, 좋은 학교잖아요. 뭐 하버드가 뭐, 하버드 그 좋은 학교 있는 나라 가서 시험 봐. 왜 우리나라가 다시 들어와갖고 우리나라 경쟁률만 높여? 어? 야, 그렇게 학벌이 중요해? 그렇게 학벌이 중요하냐고? 학벌이 좋아야지만 꼭 좋은, 그, 좋은 대 취직해서, 어? 돈 많이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어? 학벌, 학벌, 그 따지니까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들 일을 못 하잖아. 알아요? 반성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자, 김재성 씨. 네? 대학 어디 나왔어요? 하버드 대요. 한 명쯤은 필요하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면접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변여행사에서는 정말 오늘 냉정하고 공정한 면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종에 올라오신 두 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할 일 없어서 면접 보러 온 118번 김재성입니다. 됐어요, 다음이요. 안녕하십니까? 119번 송영길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데 제가 바로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서서 나가세요. 탈락. 아,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전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는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네, 저희도 송영길 씨 생각해본 적 없어요. 탈락. 아니요, 전 진짜 이 회사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송영길 씨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시작부터 원성 높이지 마세요. 김재성 씨? 네? 어떻게, 여행은 좋아요? 네, 여행 좋아요. 난 당신을 좋아해요. 뭐야. 네, 송영길 씨도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 어디론가 떠난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도 영길 씨가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 탈락. 잠시만요. 김재성 씨. 네? 원래 집이 어디예요? 충남 공주요. 공주에서 공주가 태어났네. 소영길 씨. 네. 소영길 씨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화성입니다. 네, 역시 지구인이 아니었네요. 네. 탈락. 그런 말이 아니고요. 탈락. 아, 네. 요즘 들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에 대해 알아야 뭐 설명할 거 아닙니까? 즐겁죠. 그렇죠.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흥부 놀부 알고 있죠? 네. 흥부가 누구의 다리를 고쳐주고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뻔한 질문에 제가 답해야 되나요? 뭐라고요? 그게 지금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성 씨한테 질문한 것 같은데. 아,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이 사람이라고요? 예, 이 사람. 당신한테 이 여자가 이 사람일 줄 몰라도 이 여자가 나한테는 김태희고 전도연이야. 어... 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먼저 좀 질문다운 질문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송영길 씨에게 질문다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송영길 씨. 송영길 씨는 흥부 놀부 얘기하기 잘 알고 있죠? 네. 자, 놀부가요. 놀부가 도깨비에게 혼나고 나서 처음으로 해먹은 음식의 이름은? 예? 예? 아, 그 누가 합니까? 왜 몰라요? 아, 뭔데요? 부대찌개. 아, 진짜. 아? 아, 그러면요. 아, 무슨 보쌈도 해 먹었겠네요? 적당해라. 어? 자. 아, 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어, 어떤 무기가 있죠? 얼굴 말고. 춤하고 무기로 관광객들을 즐겁게 해주겠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네. 아, 춤하고 그 노래를 잘하십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여주시죠.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탈락. 왜요? 아, 제 소원이 탈락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면접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변터테인먼트에서는 오늘 매니저 선발에 아주 공정하고 냉정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면접에 올라오실 두 분 나와주세요. 자, 시간 없으니까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그냥 연예인 한번 구경하러 온 118번 김재성입니다. 아니야. 네? 날 보러 왔겠지. 뭐야. 안녕하십니까? 이 회사의 새로운 얼굴이 되고 싶은 119번 송영길입니다. 아니야. 왜요? 넌 그냥 아니야. 탈락. 자, 본격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재성 씨. 네? 가수 매니저가 왜 되고 싶어요? 그냥 집에서 매일 애완견 키우는 것도 지겹고 이제 가수나 한번 키워보려고요. 이제 날 키워봐요. 네? 뭐야. 자, 좋습니다. 소영규 씨. 네. 자, 소영규 씨는 이 직업을 왜 선택을 했죠? 제 자신을 희생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빛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당장 희생해서 옆 사람을 빛나게 해주세요. 탈락.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서 빛나게 해주겠다고요. 야, 아주 좋은 말이네요. 네. 촛불이 다 타면 어떻게 되죠? 꺼지겠죠? 지금 당장 꺼지세요. 탈락.
김재성 씨. 네? 가수 매니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음악은 들을 줄 알아요? 저 클래식밖에 안 듣거든요. 클래식. 그럼 이 기호가 뭡니까? 크레센도 아니에요. 점점 세게. 널 향한 내 사랑도 점점 세게? 전 좀 아닌 것 같네요. 그게 최선입니까? 네. 확실해요? 확실해요. 왜 이렇게 인상을 써요? 아, 저리 치워요. 이 면접 뭐야 정말. 거기서 이 어메이징한 여자야! 네? 사라지지 마. 내가 인어공주가 돼서 물거품처럼 사라져 줄 테니까! 넌 사라지지 마. 오. 뭐야 정말. 괜찮다. 사겨라, 사겨라. 서영규 씨. 네. 서영규 씨는 어떤 음악 좋아하십니까? 저 락을 좋아합니다. 어, 저도 락 음악 되게 좋아하는데. 아, 정말요? 네. 어떤 락 좋아하세요? 달려! 아, 진짜 이게 무슨 면접이 장난도 아니고. 아, 진짜 못 보겠다. 거기서 이 어메이징한 남자야. 왜요? 나가시는 분은 이쪽이에요. 네. 아, 이거 너무 팍팍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지금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취업생들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 저 같은 사람들의 꿈과 열정을 봐달라고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전 영규 씨가 이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영규 씨 합격 드리겠습니다. 오! 정말요? 네. 와! 합격! 아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탈락. 왜요? 왜 의심해? 어? 아, 아니요. 야 네가 회사를 못 믿는데 회사가 널 어떻게 믿어? 지금까지 면접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변 방송국에서는 오늘 아나운서를 뽑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아나운서 정말 냉정하고 공정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종 면접에 나와주신 분, 오늘 올라오신 분 어디 계세요? 어? 뭐야? 안 왔나? 아니, 어 지금 뭐 지금 제정신이에요? 예. 최종 면접이 장난입니까? 아니, 네? 죄송합니다. 송영규 씨 왜 늦었어요? 아 오는 길에 버스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요? 요즘에 버스 전용차선 다니는데 뭐가 막혀? 반성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김재성 씨. 네? 왜 늦었어요? 지하철이 막혀서요. 막힐 수도 있죠. 네. 오, 가끔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본격적인 질문 드릴게요. 네. 재성 씨라 그랬나? 네. 아나운서는 왜 지원했어요? 제 이미지가 아나운서랑 잘 맞잖아요. 아나운서 안 맞아. 네? 넌 나랑 잘 맞아. 뭐야. 송영길 씨. 네. 송영길 씨는 왜 아나운서에 지원을 했죠? 저는 제 입을 통해 정확하게 뉴스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제 입을 통해 정확하게 탈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요. 탈락. 자, 요즘 아나운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교양 예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재성 씨, 예능 자신 있어요? 예능은 관심 없어요. 나도 딴 여자 관심 없는데. 저 이 면접 못 보겠네요. 뭐라고요?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네, 안 본다고요. 거기서 이 어메이징한 여자야! 왜 이래요? 긴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청동에서 커피 마실래요? 아우 싫어 이거 나요. 걔 완전 이상한 여자야. 근데 그런 당신이 난 얼떨떨하고. 신길동에서 커피 마실래요? 당신 딱 미친 것 같네요. 맞아 너한테. 아 저는요 정말 예능에 자신 있습니다. 어 그래요? 특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잘합니다. 어 저도 정말 그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신나게 한번 불러주세요. 네. 1, 2, 3, 4. 짱짱짜가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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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 난 탈락. 예. 아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이 없네. 아 저한테만 그러신 이유가 뭡니까 대체? 저는 진짜 아나운서 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 자 그렇다면 아나운서는 어휘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어휘력 테스트를 할게요. 네. 저한테 이긴다면 우리 소영규 씨 합격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저랑 끝말잇기 게임을 통해서 어휘력 테스트를 네. 하겠습니다.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 경상도 쿵쿵따 도너 쿵쿵따 너 탈락 쿵쿵따 됐어. 아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알겠습니다. 갑니다.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한강변 쿵쿵따 변사 또 쿵쿵따 또 탈락 쿵쿵따 됐어. 아 지금 장난하십니까? 예? 아 그런 식으로 치면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 아, 먼저 하세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쿵쿵따리 쿵쿵따 파스타 쿵쿵따 탈락.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 면접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변필름에서는 주인공으로 활약할 신인 배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종 면접에 올라오신 두 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들어와 본 118번 김재성입니다. 118번이 아닌데요? 네? 넌 나의 영원한 1번이야. 뭐야.
안녕하십니까. 119번 송영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20년 넘게 이 영화사에 꼭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어, 탈락. 왜요? 우리 회사 작년에 생겼어. 여기서 뻥을 쳐. 어? 아니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 송영길 씨 그만큼 우리 회사에 열정이 있고 애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합격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자, 아직 습관을 잃립니다. 배우란 뭘까요? 재성 씨, 배우는 무엇보다 자기 색깔이 굉장히 뚜렷해야 되죠? 본인은 무슨 색깔 같아요? 저는 흰색이요. 난 빨간색인데? 우리 둘이 합치면 핑크빛. 사랑이네. 왜 이래? 자, 영길 씨. 네. 영길 씨는 배우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우는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탈락. 왜요? 알면서 왜 안 해? 어? 알면서 왜 안 해? 어? 자기 관리 왜 안 해? 아, 죄송합니다. 관리하겠습니다. 관리하겠다고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술도 안 하고, 네. 담배도 안 하고, 외출도 하지 마세요. 탈락.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영화는 한편의 예술이지요. 예술을 위해서 배드신 촬영이 있다. 가능하겠어요? 전 배드신 같은 건 안 찍어요. 뭘 안 찍어? 예? 넌 이미 내가 찍었는데. 어, 뭐야. 아, 저는 이 사람이랑 좀 다릅니다. 예. 제가 만약에 배드신을 찍는다면. 야, 입 다물어. 탈락. 상상했어. 아, 그게 아니라요. 저는 배드신을 찍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살을 빼겠습니다. 네, 저희도 연결 씨를 어떻게든 뺄게요. 네. 아, 자, 그냥 빼진 않습니다. 능력을 검증해야죠. 그렇죠.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연기죠, 연기력. 재성 씨 어떤 연기 잘해요? 전 눈물 연기요. 어, 앞으로 날 만나면 우는 일이 많을 거야. 저 이만 좀 못 보겠네요. 거기서 이 어메이징한 여자야. 내가 널 좋아한다고 하니까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착각하지 마. 이게 바로 사회 지도층의 배려라는 거야. 일종의 선행이지. 저 이 배역 안 해요. 안 해? 안 해요. 진짜 안 해? 안 해. 그래, 넌 나의 아내, 난 너의 남편? 어. 뭐야. 아, 저는요 시미도의 설경구 씨 연기 자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어려운 연기를요? 예. 아, 한번 보여주세요. 꼭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세요.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아니요,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신양 씨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박신양 씨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왜 말을 못해?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말할게요. 탈락. 아, 말 시켜놓고. 아, 진짜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면접 갔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분명히 저와 같은 시절을 겪었을 겁니다. 근데 같은 길을 가는 인생 선배로서 저한테 기회 한 번만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했네요. 저는 영길 씨가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영길 씨, 합격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정말요? 정말입니다. 와! 아! 합격! 나 합격했어, 합격! 왜요? 아, 근데 이 영화 제목이 뭡니까? 탈락! 여러분, 지금까지 면접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 음식점에서는 최고의 요리사를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 면접에 올라오신 두 분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음식점의 격을 좀 높이려고 와본 118번 김재성입니다. 네? 찌찌뽕. 뭐야? 눈도 맞기 전에 입부터 맞췄네. 네? 왜 저래?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싶은 119번 송영길입니다. 탈락. 왜요? 우리가 최고가 아니네요. 아. 양보할게요. 아, 전 그게 아니라요. 저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이태리 최고의 요리학교도 졸업했습니다. 탈락. 왜요? 우리 집 한정식집이야. 아? 아, 그럼요. 제가 한정식과 이태리 요리를 절묘하게 섞어보겠습니다. 오, 탈락. 왜요? 너랑 섞이기 싫어. 아. 자, 훌륭한 요리사는 자신만의 특별한 비법,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다들 알고 계십니까? 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재성 씨 본인만의 특별한 비법이 뭐예요? 전 고기에는 레드와인, 그리고 생선에는 화이트와인, 요리와 잘 어울리는 술을 이용해요. 너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술은 내 입술인데. 네? 어머, 저 이면 좀 못 보겠네요. 거기서 이 어메이징한 여자야. 사회 지도층의 사랑 고백을 이렇게 무시해? 네? 재성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이뻤나? 내일은 또 어디가 이쁠 거야? 어, 정말 이 사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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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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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넌 나의 자기야. 나는 너의 애기야. 오, 괜찮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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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아, 요리사를 꿈꾸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는 드라마 대장금을 보면서 요리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오.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 대장금에 나오는 명대사 명장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 저는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한 것이오는데 어찌 홍시 맛이냐고 물으시면 탈락. 왜요? 저도 탈락이 생각나서 탈락이라 한 것뿐이었는데 왜 탈락이냐고 물으신다면 아 씨. 아 너무 맛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제 손을 좀 보십시오. 찔리고 베이고 굳은 살 밖에 이 손! 이 손에 제 요리에 모든 혼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손만 여기다 두고 나가세요. 아 그게 아니고요. 저를 뽑으시면요 저희 어머니만 알고 있는 30년 전통의 요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자 그렇다면 합격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요? 어머니만요. 아 그럼 저는요? 탈락! 여러분 지금까지 면접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 변신문사에서는 아주 냉정하고 공정하게 기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예인과 친해지려고 연예부 기자로 면접 보러 온 118번 김재성입니다. 네 잠깐만요 김재성씨? 네? 내 생각에 연예부 기자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기자 할 생각 없어요? 어떤 기자요? 내 품에 안 기자? 네? 뭐야 별거리야. 안녕하십니까? 119번 송영길입니다. 네. 저는 정확하고 빠른 뉴스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오. 네, 저도 소영길 씨 오늘 면접 결과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뭐를요? 탈락. 자, 아직 속단하기 이릅니다. 김재성 씨, 만약에 굉장히 위험한 분쟁 지역으로 취재를 간다, 가능하겠어요? 전 그런데 안 가요. 위험한 일엔 뛰어들지 않거든요. 근데 왜 내 마음속엔 뛰어들었어? 제가요? 아, 저는요 특수부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 어떤 위험한 지역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오. 네. 야,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죠. 네, 네 제릿! 이쪽 셋! 제릿! 우양우! 좌양자! 좌양자! 뛰어! 아! 타! 탈락! 아, 아니, 왜 이러십니까? 아,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특종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빠르게 탈락이라고 전달할게요. 네. 기자는요, 사회의 비리나 부조리와 싸우는 직업입니다. 자, 만약 그런 기사를 쓰다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어떻게 하실 거죠? 저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비리와 부조리 절대 눈감아주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눈 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뭘 꼬라봐 탈락. 아씨 저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신다고 탈락 남발하시는 겁니까? 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거 한 가지만 있으면요 탈락 인정하겠습니다. 못생겼어 탈락. 아씨 장난하십니까? 기자가 얼굴로 하는 겁니까? 기자는요 사회 소리를 듣는 귀 그리고 냉철한 판단하는 이 머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오. 야. 아이 이리 오세요. 아 선생님 정말 멋지네. 패는 정말 칼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 이 패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싸워서 이기신다면 예? 저와 싸워서 이기신다면 합격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야, 너 나랑 이겨줘. 졌어, 이겨줘. 졌어요. 지지. 네. 그러니까 소영이 씨 탈락. 여러분 지금까지 면접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 변 방송국에서는 정말 PD를 뽑습니다. 최종 면접에 올라오신 두 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친구 따라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118번 김재성입니다. 이봐요 김재성 씨. 네? 면접이 장난입니까? 단순히 친구 따라왔어요? 네. 난 네 향기 따라 여기 왔는데. 왜 저래? 스매. 어머 왜 저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최고의 PD가 되고 싶은 119번 송영길입니다. 탈락. 아니 왜요? 개그맨 시험은 다음 주에요. 아 그게 아니라요. 저는요 정말 PD가 되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PD나 뭐 방송국에 대해서 좀 아세요? 네. 자 PD가 뭐죠? 프로그램 디렉터? AD는요? 어시스턴트 디렉터. 오. 그럼 TR은요? 모르겠습니다. TR이 뭐죠? 탈락. 아 재성 씨 만약에 생방송을 들어가야 되는데 출연자가 펑크를 내서 재성 씨가 책임을 묻는다. 책임질 각오 있어요? 제가요?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책임을 져야 되죠? 뭐라고요? 그런 정신 상태로 PD를 합니까? 재성 씨 합격시킬 생각 없으니까 내일부터 우리 회사 출근할 생각하지 말아요. 네? 내일부터 우리 집으로 출근해요. 오... 뭐 이런 면접이 다 있어. 이 면접 못 보겠네요. 거기 서 이 어메이징한 여자야. 뭐야?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사회 지도층의 면접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내일이니까 신경 좀 꺼요. 뭐라고요? 내일이라고요? 내일이요. 내일? 내일. 내일은 바빠요. 오늘 만나요. 자, 소영길 씨. 네.
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프로그램마다 구호가 있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1박 2일 화요일 밤에 강심장 탈락. 여기 KBS야. 어?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요 KBS의 개그 콘서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좋아요. 자 소영길 씨, 그러면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뭐죠? 못 말리는 변절감 가장 좋아합니다. 센스 있네. 야 그래요. 자 그럼 그 코너 중에 유행어가 뭐죠? 네. 아, 말하기 좀 그런데요. 예? 네? 말 못 하겠습니다. 얘기해 봐요. 아닙니다. 얘기해 봐요. 탈락? 그래요. 잘 알고 있네요. 소영길 씨 탈락! 여러분 지금까지 면접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변소방서 면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을 뽑을 텐데요. 최종 면접에 올라오신 두 분 나와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이 뭐라도 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118번 김재성입니다. 자 김재성 씨. 네? 뭐라 그랬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래요? 네. 그런 정신 상태면 이거 말고 딴 거 하지 그래? 뭐요? 나랑 결혼? 네? 왜 저래요? 안녕하십니까. 119번 송영기입니다. 전 어릴 적부터 꿈이 구조대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왔어야죠. 네. 탈락. 아, 그게 아니라요. 전 예전부터 남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돼가지고 꼭 주변 사람들한테 저희 희생정신을 불태우겠습니다. 네, 우린 불 끄는 직업이에요. 탈락. 그게 아니라요. 제가 구조대원으로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탈락도 할 수 있습니다. 탈락. 자, 김재성 씨. 네? 구조대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평소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전 매일 아침 5km씩 뛰고 있어요. 내 심장은 매일 아침 널 향해 뛰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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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be my hobby? 왜 저래? 자, 재성 씨. 네? 신고 전화를 받다 보면 장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재성 씨한테 장난 전화가 왔다.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장난이라니. 그 사람 상대하기도 싫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나 상대 안 해? 네? 난 너한테 장난 아니야.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 면접 못 보겠네요. 거기서 이 어메이징한 여자야. 포화 5천원. 왜 저래? 사회 지도층의 면접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쪽이랑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가치가 없다고요. 가치가 없어? 가치 없어. 가치 없어? 가치 없어. 나랑 가치 있어. 왜 이래요? 저기 가요. 소영이 씨 지금 박수 치고 놀 때예요?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소영이 씨 정신 차리세요. 네. 자 소영이 씨 우리 구조대원은 말이죠. 뭐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뭐 교통사고, 산악구조, 예? 그리고 동물구조 이런 것도 다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말이죠. 산에서 막 멧돼지가 내려와서 막 민가에 피해를 끼치고 있어요. 소영이 씨 왜 내려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저는요 구조대원으로서 사고를 미리 막겠습니다. 네, 우리도 소영이 씨가 구조대원이 되는 걸 미리 막을게요. 네. 하나. 아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아, 저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제발. 기회 드릴까요? 네.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간첩 신고가 몇 번이죠? 111. 범죄 신고는? 112. 화재 신고는? 119. 그럼 138은? 13. 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런 자세. 138. 여보세요? 야, 송영길님. 본인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탈락입니다. 네, 소영길 씨 아쉽게도 탈락! 여러분 지금까지 면접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변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오늘 냉정하고 공정한 면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면접에 올라오신 두 분 나와주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가수엔 관심 없는데 친구 따라와본 118번 김재성입니다. 당연히 가수에는 관심 없겠지. 네? 나한테 관심 있을 테니까. 뭐야. 안녕하십니까. 119번 송영길입니다. 저는 최고의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아이돌은 있어 보이네요. 탈락. 그게 아니라요. 저는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제 얘기를 듣고 소영길 씨가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탈락. 자, 최고의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재성 씨. 네? 가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관리 아닌가요? 아, 은큼해. 벌써부터 자기래. 네? 나만 관리도 아니고 자기관리. 아, 올라. 저도 이 분위기를 모르겠네요. 네, 소영길 씨. 자신이 어느 아이돌 그룹에 들어가면 자신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동방신기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럼 진짜 신기하겠네요. 탈락. 아 그게 아니라요. 저는요 진지하게 이름까지 미리 생각해봤습니다. 네. 윤호윤호, 최강창민, 그리고 탈락연길. 탈락연길. 이거 진짜 웃겨서 웃는 겁니다. 최재성 씨, 무대에서는 이런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생방송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꽈당 하고 넘어졌다.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전 완벽해서 그런 실수 안 할 것 같은데요? 나도 당신 놓치는 그런 실수 안 할 거예요. 뭘 싫어하시나. 자, 소영규 씨. 네. 가수로서의 끼가 없어 보여요. 응? 우리가 소영규 씨를 꼭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아, 전 가수 말고는 다른 일은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안 뽑으시면 후회할 겁니다. 뽑으면 더 후회할 것 같아요. 탈락. 자, 잠깐만. 김재동 씨. 네? 우리 회사에 오디션 영상 보냈어요? 네. 어허. 이 자리에서 한번 자세히 볼 수 있습니까? 보여 드릴게요. You want my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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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Oh, oh, oh my boy. 잘생기지 않아도. 음악 스톰. 이게 뭡니까? 네? 음정 안 맞지. 박자 안 맞지. 뭐 하나 맞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 맞는 게 있네. 뭐가 맞는데요? 우리 궁합. 진짜 왜 저런가 몰라. 상사람이야. 좋습니다. 소영규 씨. 네. 요즘에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가수는 정말 많습니다. 소영규 씨 혹시 악기 다룰 수 있는 거 있어요? 아, 전 못 다루는 악기가 없습니다. 특히 기타를 잘 다룹니다. 오. 드럼은요? 잘 다룹니다. 트럼펫은요? 잘 다룹니다. 여자는요? 잘 다룹니다. 사생아물란 탈락. 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얼마나 많이 투자한지 아십니까? 근데 왜 얼굴엔 투자 안 했어? 어? 가수 능력, 가창력을 인정받아야죠. 솔직히 말해서 정엽, 김범수, 뭐 조영남 이런 사람들이 잘생겼습니까? 그래도 너보다 잘생겼어. 알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평가해 주십시오. 자,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소영규 씨, 네. 불러주세요.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정말 네 마음을 말해줘. 너 탈락. 여러분, 지금까지 면접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외교관을 뽑는 이 자리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한 면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면접에 올라오신 두 분 나와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118번... 네, 됐어요. 네? 처음부터 달면 재미없잖아. 뭐야... 왜 이래? 안녕하십니까? 탈락. 예? 아, 쟤 뭘 보셨다고 탈락이라고 하십니까? 얼굴이요. 얼굴을 든 게 실수였어. 아, 저 정말 진짜 이런 면접 처음 봅니다. 우리도 소영규 씨 같은 얼굴 처음 보네요.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요 외교관으로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럼 제 빚보증은요? 네? 예? 예? 아,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서요? 아, 저희 엄마가 다른 사람 보증은 절대 서지 말라고 해서요. 네, 저희 엄마도 영규 씨만큼은 안 된다고 했어요. 달라. 자, 김유성 씨. 네? 왜 이렇게 외교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외국에 나가 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랑 살면 더 좋을 텐데. 저는요 외교관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기 씨가 부끄러워요. 탈락. 자, 외교관에게 외국어는 기본입니다. 재성 씨, 몇 개 국어 할 줄 알아요? 3개 국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하나가 빠졌네. 뭐요? 우리 둘만의 사랑의 언어. 왜 이러니? 오, 아이니? 뭐라는 거야? 널 사랑하는 거야. 이상해. 아, 저는요 5개 국어에 능통합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 진짜예요? 네. 영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일어는요? 가능합니다. 저 태국어는요? 가능합니다. 이태리어는요? 가능합니다. 탈락은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 제가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제가 일본어로 자기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이요? 네. 보여주시죠. 하이!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와 송영길 데스! 도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탈락 데스! 아, 저한테 하실 말씀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송상? 하이! 나가리 데스요. 아니,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요 훌륭한 외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셔도요 전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 어떤 질문에도 다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네. 정말이에요? 네. 자, 그럼 신중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소유 씨. 네? 혹시 그거 아십니까? 뭐요? 역시 모르네요. 달라.